자, 오늘 제가 이렇게 방송을 켜게 된 이유는 제가 대본을 짜고 해서 만드는 것보다 이렇게 좀 라이브로 소리 직접 들려드리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라이브 켜게 됐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소개할 기타는 무엇이냐? 이게 코로나 기타 들고 왔거든요. 보시면 알겠지만 아직 뜯어보지도 않았거든요, 이 기타. 그래서 한번 이거를 언박싱을 한번. 아유, 안 빠져. 씨. 현기증 나.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너무 힘들다. A few moments later. 암이랑 육각렌치 들어있네요. 어? 이거 스트랩락 아니에요? 스트랩락이 들어있는데? 아니, 스트랩락 두는 건 조금 호감이다. 야, 이렇게 때려도 쿠션감이 있어요. 훌륭해요, 쿠션감이. 과연 이거 가지고 될까? 이거 한번 이렇게 쓰러트려 봐야. 한번 떨어뜨려 보자 이거. 오, 나 프렛 카드 있어서 뭔가 처음 봤어. 이게 뭐야? 이거 보통 비싼 악기 사면 이렇게 주지 않나? 클래식 악기 같은 거? 일단 한번 연결을 하고 한번 소리 들어볼게요. 클린턴을 들을 때는 뭐 리어 소리는 들을 필요 없어요. 어차피 리어 안 쓸 거잖아. 약간 2단, 4단만 들어보면 되지. 자, 클린 2단. 괜찮죠? 맛있죠? 나쁘지 않지? 응? 약간 이런 싱싱홈 스트랩 같은 거 하나 있으면은 다 돼. 무슨 장르든 쩝쩝이 톤 안 들어볼 수 없겠지? 되게 쫀쫀한데요, 톤이? 되게 잘 붙어요.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톤이 그 빈티지한 성향의 기타에 되게 잘 붙는 톤이거든요. 소리의 입자가 싼 느낌이 아니야. 빡센 게인 톤. 기대된다. 야, 좋다. 요새 기타 진짜 많이 발전했다. 막 벌써 한 시간이나 만져봤네. 나도 모르게 너무 좋아가지고. 자, 이 기타를 제가 1시간가량 만져보고 느낀 점은 일단 포장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다입니다. 기타를 배송할 때 어떻게 하면 이게 부서지지 않고 고객들에게 그대로 전해질 수 있을지를 많이 고민한 흔적이 보였어요. 두 번째는 낯선 목재에서 오는 편안한 소리입니다. 이 기타에는 캄프노 스퍼마라는 평범하지 않은 목재가 사용됐는데 음향목으로는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는 목재라고 합니다. 하지만 애쉬, 엘더, 베이스우드와 달리 굉장히 밸런스 있는 소리와 단단한 미들레인지를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었습니다. 그 외에 사용된 파츠들이나 하드웨어, 마감 등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모습을 보여줬고요. 연주할 시 넥감도 상당히 훌륭한 수준이었습니다. 제 생각에는 이 가격대에서 요만한 퀄리티를 보여주는 기타가 또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. 현재 오픈마켓 기준으로 35만 8천원에 판매되고 있는데요. 기타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, 서브기타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그럼 마지막 한 줄평을 남기자면 이 가격대에서 나올 수 있는 완벽한 내 취향의 기타,